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아이돌들의 가족,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귀여운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아이돌, 미즈미 메이입니다. 카리스마 갸루 아이돌 메이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 나이대는 중학생에서 초등학생 사이로 보이며 여동생은 후유코의 팬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언급 이후 처음 등장은 아사히의 서포트 SI 카드 불꽃놀이의 밤의 카드에서 등장. 남동생은 아사히처럼 천진난만해 보이고 여동생은 꽤 조숙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그 외 메이한테는 오빠랑 언니도 있다고 하지만 롤러스트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니 패스. 동생 못지않게 유명한 최고의 축구선수 오빠를 가진 아이돌 요코야마 나오입니다. 나오는 고향이 오사카에서 도쿄로 올라와 오빠랑 같이 살고 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그 오빠의 직업은 현지 프로축구선수라고 합니다. 나오의 오빠는 원정 경기를 뛰는 무척 바쁘고 인기 많은 축구선수라고 하는 걸 봐서는 축구 실력은 뛰어난 듯한데 일단 나오랑 같이 도쿄에서 살고 있는 것부터 아마 도쿄 내에서 꽤 유명한 팀에 소속된 유명 선수로 보입니다. 모습의 공개는 SSR 카드 슈퍼 러버 카드를 통해 오빠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 운동선수답게 까무잡잡한 피부에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을 한 전형적인 운동선수 외형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닮지 않은 것 같지만 그나마 눈동자 부분이 많이 닮아 보이네요. 러시아에서 프로 발레리나로 활동하는 언니를 가진 아이돌 코사카 우미입니다. 우미는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워왔다는 설정이 있는데 발레를 배운 이유는 언니의 영향으로 배워온 것입니다. 우미한테는 언니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첫 등장은 블루밍 클로버 9화에서 첫 등장. 활발하고 밝은 우미랑 다르게 무척 참한 모습을 보이는 분입니다. 현재는 꿈을 위해 러시아로 떠났으며 러시아에서 프로 발레리나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후에 이 설정이 릴리시타로 계승이 되면서 눈동자 속시리우스 카메에서도 간접적으로 사용. 우미의 카드 일러스트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녀 타카츠키 야요이입니다. 올스타즈의 귀여운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는 순수한 야요이지만 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장녀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6남매의 장녀로 야요이 밑으로는 5명의 동생이 존재. 차녀 카스미, 장남 초스케, 차남 코타로, 3남 코지, 막내 코조, 이렇게 6남매입니다. 야요이가 아이돌이 된 설정도 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마스 초기에 6남매라는 설정을 꽤 심박했는지 다양한 게임 시리즈에서 꽤 언급이 자주 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야요이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하며 야요이의 이야기에 중축을 담당. 후에 그리마스와 릴리시타에서 등장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연 캐릭터들입니다. 거기다 개인 카드도 가지고 있죠. 무거운 가족관계, 틀어져버린 현재관계를 가진 다카조 교지입니다. 전직 프리랜서로 현재는 아이돌을 하는 교지지만 효지의 집안은 타카조 가문이라는 재력가 집안으로 다양한 산업 활동에 손을 뻗은 거대 집안입니다. 효지는 그 집안에서 차남, 통상호에 따르면 대학 입학에 실패해 아버지의 비난을 받아 가출. 당시 효지를 보며 형인 효이치는 도망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사이는 가출 사건 이전부터 꽤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형하고 계속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효이치도 효지를 내려보는 듯한 묘사를 보입니다. 통상호 당시에는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애니메이션 4화 해상 장면에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쿄지는 자기 밑으로 동생인 호타로도 있는데 형인 쿄이치랑 다르게 둘 사이는 엄청 좋았으며 현재 집을 나온 쿄지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호타로의 등장은 리멤버샷 카드로 어릴 때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쌍둥이나 혹은 자매처럼 같이 아이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엄청 드문 경우죠. 대부분 아이돌이 있는 형제들은 평범하거나 아이돌인 본인보다 엄청나기도 하죠. 이번 엔트리에는 평범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도 하고 세계적인 선수의 아티스트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형제자매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